부산 해운대의 노른자위 재건축 단지인 3호가든 아파트 우동 1구역 수주선의 DLENC 옛 대림건설과 SK건설이 입하장으로 압축됐다. 23일 우동 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21일 마감된 3호가든 재건축 입찰에 DLENC와 SK건설이 입찰의 양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7일 현장 설명회 당시에는 GS건설과 포스코건설, KCC건설, IS동서, 동원개발 등의 건설사들도 관심을 나타냈지만 입찰의 양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들이 출혈 경쟁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엘이엔씨와 SK건설은 해운대의 새로운 랜드마크 아파트 건립과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 우선 디엘이엔씨는 사업장명도 아크로원 하이드로 정하고 고급화 전략을 내세웠다.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건설은 DLENC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공사비를 책정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할 계획이다. 시에 후분양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동 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3월 27일께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우동 1구역 재건축 사업은 1985년 준공된 11개 동천 76세대의 3호가든을 재건축해 지하 4층 물결표 지상 29층 13개 동 1476세대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센텀시티와 인접한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3호가든은 재건축을 통해 안정적인 분양이 가능해 오래전부터 DLENC 등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여왔다. 특히 3호가든 재건축 사업은 대우마리가든 센텀시티 일대에서 향후 진행될 정비사업 수주의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어 과연 어느 건설사가 수주에 성공할지 지역 건설, 부동산 업계에 관심도 높았다. 부산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DLENC가 서울 한강변에만 선보이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내세운 데다 파격적인 조합원 분양가까지 내세우는 등 강한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경쟁에서 한 발 앞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공사 선정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승부를 쉽게 점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미경 기자 희망의 부산.com